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새 제가 6월 달 정도에 다시 시작했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되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 지금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3개월 만에 또 다시 1,000명이라는 구독자를 모으고, 그리고 그 1,000명이라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월 순익으로 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지한 3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 3만 5천까지 구독자를 모았을 때 한번 예, 이렇게 뭐랄까? 그 유튜브 그 추천 알고리즘에 띄어가지고 예, 운 좋게 그렇게 됐었죠. 그때는 제가 한 달에 한 6천만 원 정도를 벌었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쵸? 예, 원가가 뭐 따로 들어가는 것도 없이 컨설팅과 교육으로. 예.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시 저는 저의 채널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화 채널이에요. 광고 수익은 전혀 없어요. 광고 수익 채널은 아니고요. 예, 사업 수익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수익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간단하게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예, 여러분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요. 근데 3개월 동안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1,000명이라는 구독자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사실 3만 5천을 찍었기 때문에 저도 1,000명이 금방 달성할 거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은 냉혹했어요. 오히려 더. 예. 뭔가 굉장한 오해들도 많았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이제 실험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동영상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살까라는 거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컨텐츠, 인터뷰 영상, 예, 조금 유명하신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을 팔아봤는데 팔렸습니다. 예, 초반에는 잘 팔렸어요. 예, 구독자 많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 왜냐면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제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팔렸습니다만, 제가 홍보를 그만둔 순간, 예, 근데 제가 유튜브에다 계속 홍보 영상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유튜브의 한계인데, 제가 요거를 다른 채널로 돌려가지고, 마케팅을 유료 광고도 태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컨텐츠는 돈 주고 산다예요, 사람들이. 예, 많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아, 컨텐츠는 돈이 안 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정말 돈 주고 볼 만한 컨텐츠는 구입을 해요. 물론 이게 이 해당 크리에이터, 그 컨텐츠 제작자나 유튜버라고 하면은 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 그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실제로 팔린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광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독보적인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세요. 제작을 해서 그 컨텐츠를 유료로 파는 것도 또 다른 수익 모델화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유튜브를 제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제품들 팔듯이 예, 쇼핑몰이나 물론 쇼핑몰도 만들었습니다만 예, 마케팅을 불특정 다수한테 대상으로 마케팅을 태워가지고, 광고를 태워서 알려가지고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왜냐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분 불특정 다수들한테는 듣보잡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그래도 듣보잡은 아니잖아요. 친숙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게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가 됐으니까요. 예. 저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무튼 간에, 예.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차 한잔만 하고서.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 예. 두
두 번째, 유튜브는 정말 마법 같아요. 학습을 할수 있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 되게 유용한 도구예요. 정말 저한테는 마법의 지팡이 같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의 사업 경험이 밑받침이 된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큰 경험들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팔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제 와이프는 서울대 분당에서, 분당병원에서 이제 정형외과의 석사과정을 받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자기는 뭐 학교나 병원에서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나를 서전, 정형외과 의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란 없어요.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정보들도요, 유튜브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가끔 제가 얼리어답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외의 도구들, 가령 텔러 브랜드나 지금은 뭐 텔러 브랜드도 많이 오픈이 돼 있죠. 그렇긴 하지만 모기가 갑자기. 예. 그런 것들을 먼저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오픈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영어 검색이나 외국어에 요즘에 외국 못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외국 정보들까지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없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 같은 뭐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지식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그거를 잘 가공해가지고 먹기 좋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은 사실 모든 분들이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식 가공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책으로 전달을 했잖아요. 잘 가공을 해가지고, 잘 모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영상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팔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아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뭐 블로그나 다른 검색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밝히지만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3개월의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을 1기를 이제 실험 삼아서 시도를 했죠. 결과는 괜찮아요. 제 기대는 물론 못 미칩니다만 타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는 저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강생들조차 잘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가르쳤던 정보들은 정말 유튜브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기존에 그런 저는 마케팅 공부를 뭐 따로 저는 물론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죠. 예, 근데 온라인 인터넷 마케팅 뭐 이런 거를 따로 제가 무슨 그런 강의를 받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다 진행을 했던 것들이죠. 물론 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해보지도 않았었어요. 예, 인스타그램을 운영은 해봤죠. 예, 제 개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페이스북 광고는 태워봤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지,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식들이, 정보들이, 경험들이 체계화되고 지식 뭔가 조직화되진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제가 재가공을 한 거죠. 재가공을 해서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낸 거죠.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래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제공을 했던 거죠. 예, 그랬던 거예요. 없는 지식을, 없는 정보를 제가 팔았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해가지고 다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가공해서 만들었던 그 영상이 벌써 40개가 됐거든요. 영상이 무려. 예, 1기 때한 영상 40개. 그게 150만 원씩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수강생들이 되게 질투해요. 왜냐면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자기네 300만 원씩 다 내고서 했던 내용들을 150만 원에 완전 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광고예요. 아무튼 간에 세 번째로는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잔만. 제가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런 컨텐츠 있잖아요. 온라인 컨텐츠들이잖아요. 이 동영상이라는 게. 이런 컨텐츠는 오프라인이랑 결합하면은 고부가치가 됩니다. 더 고부가치가 돼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의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물론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서 해야지 가장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는 건 맞아요. 그쵸? 예, 근데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에 끌리게 돼 있어요. 만질 수 있고 그런 거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팔아봤어요. 순수 온라인 콘텐츠도 팔아봤고, 온라인 콘텐츠와 이제 오프라인 컨설팅이 결합된 상품도 팔아봤고, 그리고 그냥 순수 오프라인 콘텐츠 교육 세미나 이런 것도 팔아봤어요. 다 팔아봤죠. 예.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예, 떠들고 같이 뭐 차도 마시면서 밥도 먹으면서 하는 그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비싸게 팔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유튜브만의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을 비유로 했을 때는 저자 직강 뭐 이런 거 같은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찾아낸 인사이트는 이런 겁니다. 예, 뭐냐면은 환경이에요, 환경. 이렇게 직접 이쪽으로 오면은 이 환경이 굉장히 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 정신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확실히 됩니다. 예, 그 환경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상황. 예. 그래서 저희 사실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렸던 정보나 지식보다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예. 이렇게 환경에 몰아놨잖아요. 자기 자신을 몰아넣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풀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이 환경에, 예, 내가 사업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 네 번째,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번째, 정보의 홍수입니다. 제품도 너무 많아요.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해외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에 국내에서 안 팔고 있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다 구매 대행으로요. 예. 그래서 점점 큐레이션 능력, 제품을 고르는 좋은 안목을 갖고 사람들한테 맞는 좋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게 제품뿐만 아니라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큐레이션 능력이 점점 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M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매체들이 AI 기반한 큐레이션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문이나 뉴스나 뭐 이런 컨텐츠, 예, 큐레이션 그런 서비스들이.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람은 글쎄요. 물론 그 넷플릭스나, 예, 유튜브 알고리즘 같이 추천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줍니다. 지식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비즈니스 컨텐츠는 좀더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나중에는 AI가 이쪽 시장도 먹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예, 근데 그 배경에는 다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이제 그 AI가 그런 단순 노가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대신해 줄 수는 있겠죠.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도 수많은 정보와 상품들 속에서, 예, 컨텐츠 속에서, 이걸 퉁쳐서 컨텐츠라고 합시다. 예, 핵심만 파헤쳐가지고, 스캔을 딱 해가지고 핵심만 파헤쳐서 먹기 좋게 제공하는 큐레이션 능력, 이거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품이나 컨텐츠를 팔면서, 예,
그리고 서비스를 팔고 있죠.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 다 팔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영상 댓글에 교육이나 강의로 돈 벌어 먹고 사는 분이신 듯. 맞아요. 저는 지금 제 사업은 교육과 강의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영상 컨텐츠. 사업 관련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미 세상에 까발려져 있지 않은 정보들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큐레이션 능력이 중요한데 왜더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게을러요. 원래 게을러요. 저도 뭐 이렇게 제 관련된 분야 아니데선 완전 게을러요. 그래서 항상 시켜 먹어요. 대부분. 대부분 시켜 먹습니다. 요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처음에는 가끔 해 먹긴 했는데 이제는 너무 귀찮아서 다 시켜 먹고 있어요. 다 게을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게을러지고 있어요.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 발달되면서 더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있어요. 이제 검색조차 안 해요.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해요. 거기까지 생각이 뻗치지도 않아. 너무 충분히 게을러졌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게을러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잘 찾아내가지고 요거를 먹기 좋게 잘 가공하고 포장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게 꼭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는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김선달 같다. 그런 무슨 물 팔아먹는 김선달 같다. 뭐그 물장수 김선달인가 뭔가. 아무튼 간에 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미 모든 것들은 도처에 다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고르고 선별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그거를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정말, 요걸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다섯 번째, 이제 저희 항상 헤이터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 좋아요보다 더 빨리, 싫어요가 달리는 헤이터. 굉장히 부지런하죠, 다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방구석 페인들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열심히 사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열심히 떠들고 저처럼 영상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조차 그냥 싫은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 유튜버를 한다고 하시거나 크리에이터 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이에요. 부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들이 뭔가를 잘할, 저는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조차 싫어요. 그것조차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워낙,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환자 같은 분들이라서, 열심히 살수 있는 노력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악플을 달고 열심히, 뭐, 싫어요를 누르고, 화를 내고, 공격하고 그래봤자 굉장히 딱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뭔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신경을 끄고 무시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미디어 성격이잖아요. 이게 미디어잖아요. 유튜브 자체가. 그래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테 챙겨주고 잘해주고 이분들한테 맞춰서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그게 우리가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차한 모금 마시고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것조차는 알아요. 검색하면 다 나온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면은 다할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상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검색해서 배우고 실행하면 다 된다는 걸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조차 알아요. 예. 배우고 익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하고 지루하고 그럴지도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가 못하는 거죠. 결국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마치 굉장히 이게 쉬운 것처럼 수익 인증 빵! 하고선 수익 인증을 하고선 결과를 먼저 보여줘. 예. 그리고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되게 쉬운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요. 와,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뭐 구매도 하죠.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줄 것처럼 쉽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이분들이 가르쳐 주는 테크닉이 좋으면은, 그렇죠. 근데 막상 해보면은 쉬운 건 없어요. 다 쉬운 게 없지만, 예, 쉬울 것 같아 보이는 거에 우리는 반응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부터 앞당겨 가지고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예. 근데 막상 해보면은 잘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사기니 어쩌니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수익 인증은 결과예요. 그리고 멋들어진 인테리어가 갖춰진 스토어나 가게나 점포 이런 것들 카페도 그렇고요. 이런 건다 결과예요. 예,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내서 투자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여러분이 과정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이 많아야지 할수 있다. 아니면은 저렇게 인테리어를 멋지게 들여놔야지만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퇴자들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그 겉보기 좋은 거가 과정이고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돈을 투자를 합니다. 예. 결과를 과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헛스윙을 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타격이 너무 크죠.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멋있어지기까지에는, 그리고 돈을 벌기까지에는 수많은 시행착오, 테스팅, 그 과정이 요 밑바닥에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고 닦고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걸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결과가 있잖아요. 시작으로 착각하는 사람조차 있어요. 마치 우리가 히어로 무비를 보면은, 예, 마블 영화를 보면은 내가 마치 그 스파이더맨이 되거나 아이언맨이 된것 같은 착각을 잠시 일시적으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와, 막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예, 내가 하면 저렇게 아이언맨처럼 할수 있겠지.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그 밑에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뒷받침돼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내가 시작하면 뭐 바로 저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오로지 수익을 2천, 3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벌었었죠. 예, 이게 여러분이 시작하면 바로 될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0명을 모으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저처럼 대놓고 예,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채널을 유지하면서 1,000명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아무튼 간에 예, 쉽지 않다. 이거는 지금 결과다. 2천만 원, 3천만 원은 결과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유튜브 하면 나도 저처럼 사업을 통해서 사업 수익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벌수 있겠지? 예. 글쎄요. 행운을 빕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대체로 지루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런 사람들의 본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쉽게 낚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세일즈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기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과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한테 뭔가를 팔 때는 이거를 쓰면은 만약에 자전거를 판다고 합시다. 저 자전거를 타면은 저렇게
레드불 후원을 받는 선수처럼 탈 수는 없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나는 아, 저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셀링 포인트예요. 꿈꾸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리고 실제로 해볼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괴리가 크지 않아서 만족을 해요. 실망을 많이 안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환경의 힘, 상황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재미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뭐죠? 공자의 어머니가 집을 세 번이나 옮겼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환경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 이 사람들이 발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하게끔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투자를 했고 예, 일단 나를 상황 속에다 몰아넣었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발길을 돌려서 뒤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후회가 큽니다. 손실이 커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셨던 분들도 처음에 인터뷰할 때 물어봤지만 왜 신청했냐고 해볼만 할 것 같아서였어요. 해볼만 할 것 같아서 같이 하면은 저랑 같이 하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서 그쵸 사실이죠. 그쵸.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대부분의 교육 사업이 비슷하다고 해요. 비슷한 결과, 비슷한 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 교육을 받으면은 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쵸? 돈을 지불하고 그 강의나 교육을 프로그램을 사요. 그래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갖춰져서 예, 이제 자기를 몰아넣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파는 거는 특히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고 하면 온라인 교육도 그런 장치적인 효과가 있죠.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특히 1년치, 2년치 막 사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게끔 하죠. 뭐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년치를 다 예약하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막상 가면은 또 해요.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왔으니까. 이왕 온 김에 뭐 팔굽혀펴기 10번이라도 하고 가자. 근데 10번 했더니 또 운동하고 싶어. 재밌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걸 넣지라고 그러잖아요. 슬쩍 건드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육하는 사업이나 뭔가 뭐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뭘 파는 거예요? 운동하는 방법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학 교육 지식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팝니다만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지식을 팝니다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스스로 해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파는 거예요. 예,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파는 거예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파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예, 결국에 스스로 혼자서 그런 환경적인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아도 예, 저희 와이프가 이제 혼자서 공부 겁나 잘해요. 예, 유튜브 보면서 예, 의사가 돼가고 있다. 수술을 다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사업을 이제는 예, 다양한 마케팅 기법 같은 것들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다른 온라인 강의도 예, 구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배우면 돼요. 예, 이 환경조차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정말로요.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하시면 돼요. 행동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장점이죠. 예,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배울 수 있는 거. 근데 사업은 사실 이게 시행착오를 줄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모든 사업을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예,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건데 절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저는 유튜브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많은 거 돈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해주고 예,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꼭 하세요. 어디 가서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예, 저한테 와서 배우셔도 됩니다만 예, 지금 참
저희 그 유튜브 양성 교육의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예, 아변이 있어요. 아는 변호사라고. 예, 그 누나도 저희 교육 출신이고요. 예, 7만 8천인가? 그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누구야? 또 정숙이 누나가 하는 예, 이야기 옷장이라는 채널 최근에 팍 떠가지고 3개월 동안 8개월 동안 400명이었다가 지금 5천명이 뚫었어요. 6천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오창영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이 친구는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상황인데 2주 만에 이 친구는 5,000명을 찍었었어요. 예. 그리고 5,000명 찍은 채널이 또 있습니다. 예. 민정요가라고 요가 하시는 누나. 그리고 또 누구야? 만 명을 찍었지. 예, 통큰 누나라고 또 정치 채널 하나 2만 명 가까이 되는 채널도 있어요. 예,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은 이 얘기도 한마디 합시다. 결국에 이 어떤 교육을 듣든 수강생들은 자기의 페이스를 찾아가게 돼 있다. 예. 단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환경 속에 때려 넣어가지고 좀더 예, 폭발력 있는 예,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원래 멋모를 때 성취하는 거예요. 멋모를 때 초인적이 되는 거예요. 예, 멋모를 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지만 뭐 교육이 불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혼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예, 혼자서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혼자서 자기가 혼자 살수 없다라는 거를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예,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2,000명이 되기까지 예,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경험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시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예,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